기획재정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정호 의원입니다. 오늘 세법과 관련된 여야 간사 합의 사항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는 미래통합당의 추경호 간사님 계시고요. 오른쪽에는 민생당의 유성혁 간사님 계십니다. 지금 여야가 세출 측면에서는 지금 협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세입 부분, 특히 기재위 소관 조세특례 제한법에 대한 합의를 오늘 아침에 이루었습니다.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민생경제종합대책의 세제지원 방안 수립과 관련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합의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적용 대상을 정부안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기간에 집중적인 지원을 해드리기 위해서 적용 기간을 정부 발표안인 2년보다 2년에서 1년간으로 단축했습니다. 그 대신 감면 기준 금액을 기존 아닌 연매출 6,600만 원에서 약 8,800만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또한 정부 안에 없던 추가적인 지원 대책 두 가지도 마련했습니다. 첫째, 간이 과살자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기준 금액을 한시적으로 상향하도록 했습니다. 2020년 금년에 한시적으로 연매출 3천만 원 기준을 4,80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즉 4,800만 원 이하 사업자는 부가세가 한시적으로 면제하도록 했습니다. 둘째, 지난 15일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추가 지원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인 대구, 경북, 봉화, 청도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해서 금년도에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 최대 감면율의 2배 수준으로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하기로 하였습니다. 유흥 지점업 및 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적용됩니다. 오늘 합의한 부가세 지원 외에 국민의 체크, 신용카드 사용 금액 공제율을 2배 확대하는 것, 그리고 승용차 구매 시에 개별 소비세를 70% 인하하는 것, 그리고 착한 임대인의 세액을 50% 공제하는 것, 그리고 기업의 접대비 송금 납사 및 한도를 상향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은 기존의 정부 대책안과 김정우 의원안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민생이 어려움에 처한 가운데 여야가 세제 지원 방안을 신속하게 합의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오늘 4시에 기재위 조세소위원회 그리고 5시에 기재위 전체 회의를 소집하여 시급한 세제 지원 방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미흡한 부분은 향후에도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서 마련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기다려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